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체크포인트 이제 테라피틱스 사례를 통해서 이 CRL, 그 다음에 리서브미션, 그 다음에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가 새로 이 설정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주식 분석 사이트죠. 시킹 알파라고 있습니다. 시킹 알파에 이 관련되는 내용에 체크포인트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가 이제 8월 27일자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과 코시벨리맙 관련되는 시장 성공에 대한 뭐 배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체크포인트 이제 테라피틱스 회사는 실제로 이제 체크포인트 테라피틱스는 상장사입니다.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1,000달러만 때 10만 달러, 100만, 1,000만 달러니까 1억 달러가 안 되니까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뭐 1,000억대 뭐 초반 정도 회사니까 뭐 등치가 그렇게 큰 부분 아니에요. 큰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제 비교 대상으로 CRL, 그다음 리서브미션, 포드파 골데이터를 조금 같이 참조를 해볼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직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뭐 아직 그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그래서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을 여기 좀 살펴보면요. 작년 12월 18일에 그 완전한 이제 응답 편지 발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체크포인트 이제 테라피틱스 홈페이지에 이제 뉴스하고 이벤트 요건 제가 다 이제 번역을 한글로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CR레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8일에 이제 CR레터를 이제 받았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CRL을 발급받았다. 보통 FDA에서 이제 이 CRL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 6개월 정도 안에 리서브미션을 이제 준비해서 내는 게 이제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쪽은 3개월. 예, 그리고 좀 뒤로 하면 이제 6개월 정도다. 그럼 작년 12월 달이니까 빨리 하면 이제 올해 3, 4월. 그 다음에 늦게 하면 이제 한 6월 정도. 요렇게 이제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이 부분들이 좀 나왔을 때 CRL의 어떤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임상 데이터라든지 안전성,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은 어떠한 우려도 표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뭐 데이터라든지 재임상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제 준비해서 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뭐 마비비니까, 이제 케미칼이 아니라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기도 보면 편평세포암이니까 여기도 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시벨리맙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후에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올해 7월 달에 보면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미래 관련되는 부분을 재제출했다.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인 어떤 수치 대비에는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6개월보다 조금 더 뒤에 이제 7월 2일 날 재제출 발표가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넣으면 바로 뭔가 FDA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마치 NDA를 넣으면 파일링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리뷰로 들어가듯이 리서브미션도 이제 거기에 준하는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CRL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 재제출 전략에 따라서 FDA하고 이제 뭐 논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넣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넣고 난 다음에 한달 정도 작년에 이제 받았던 CRL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리서브미션을 하면서 제대로 다뭐 서류라든지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cceptance letter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리뷰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는 7월 25일날 이제 뜨는 거죠. 7월 25일날 이제 뜨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만 그냥 이제 acceptance letter로 뜨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리뷰 과정에 뜨면 이제 포두파 골데이트도 새로 설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7월 2일날 제출했으니까 이제 클래스 1이냐 2에 따라서 여기 이제 12월로 잡혔다는 말은 7월 달에 냈으니까 클래스 2 같으면 이제 8월 달, 9월 달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2월이니까 10개월, 11개월, 12개월, 내년 뭐 1월 달까지 되어야 6개월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12월 28일이니까 이제 채 6개월까지는 안 가고 한 5개월, 6개월 사이에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가 목표일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요거 이전에 언제든지 또 있습니다만 뭐 목표일에 가서 이제 발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2일날 넣었는데 25일날 요렇게 됐으니까 한 3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포드파 골데이터도 잡히고 클래스 1, 2에 관련되는 이야기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한달 이제 뒤에 그 내용들 보시게 되면 나름 이제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의 어떤 플로우들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리서브미션을 하고 한달 이내에 이제 클래스 1, 2였던 결과들과 포드파 골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뭐 반영되는 모습 뭐 요렇게 지금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가 차트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여기도 대부분 이제 CRL을 받고 나면 빠집니다.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제 CRL을 받기 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CRL을 받고 나면 이렇게 떨어지죠. 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내기 전가는 주가가 이제 밑단에 계속 있는 거죠. 밑단에 있다가 이제 3개월, 6개월 안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넣는다 할 때는 이제 나름 이제 저점 대비해 가지고 1.3달러에서 2.7달러니까 거의 100%가 올라가는 겁니다. 리서브미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고 이제 포드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7월 25일에 되고 난 다음에 그까지의 이제 흐름들이 강한 흐름들을 나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지금 또 이제 보합권이 있는데 또 이제 결과까지 이제 이런 흐름이 되듯이 HLB 주가도 이제 리서브미션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9월 달을 보면서 이제 8월 달 흐름과 7월 달은 이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한번 보여줬다가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모멘텀이 주가에는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에 보인다는 부분들을 뭐알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부분이 있는 어떤 흐름들을 타기 위해서 7월 달에 선제적으로 한번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을 보여줬다가 본격적인 어떤 이제 흐름들을 가기 위한 흐름들 이제 9월 달을 앞두고 이제 8월 달에 견조한 일단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갈 만한 이제 위치권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 금리 인하와 하케 모멘텀과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강하게 계속 가기 위해서는 순환매를 이끌면서 가는 게 사실 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지금 계열 종목들은 8월 달에 큰 거래량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생명과학도 3일 정도 일단 지난주 금요일 위해서 월화수가 지금 원봉으로 큰 거래 없이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만 원대 초반 정도. 그 다음에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일봉상으로 파라볼릭 추세 전환이 되면서 거래는 어제 이제 13만 주, 오늘 19만 주 거래는 더 늘었습니다만 이제 약보합권 흐름 정도로 내려왔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평의 지지가 안 되면서 아직 이제 일봉상의 이제 추세 지표는 지키고 있는데 자 9,500원 만 원대 흐름을
가지 못하고 지금 일주일 정도 21이평을 지키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빠른 회복이 좀 필요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금 붙어서 거래량이 계속 이제 침체 흐름에 밑단에 보시게 되면 스타캐스틱 지표에서도 침체 지표를 나타내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뭐이 시비 전환 관련되는 부분들 때문에 가장 많이 또 장중에 좀 빠졌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지지를 하면서 3,000원권 부분까지는 다시 이제 나름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자, 요 바닥권 가격에서 이제 오늘 음봉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일봉상의 추세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봉의 시가 라인이 이제 3,000원대 초반 정도인데 이 부분의 회복에 대한 또 시간도 필요한 어떤 구간에 좀 들어가는 거고요. 바이오스텝도 마찬가지고 판화진도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데 HLB 중심의 이 흐름들이 계열 종목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몸통의 양봉들을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좀 살펴야 되는데, 이한달반 정도의 박스권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여부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날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나쁜 흐름은 아닌데 유한양행의 흐름들을 HLB는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FDA 허가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는 HK 인원 정도까지는 이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들을 HLB도 같이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계열 종목들도 이런 이제 수급의 어떤 효과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